오랜만에 그 시퀀스 도면 한번 보죠. 뭐 어떤 구독자분이 이거 좀 해설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시퀀스 말고 부하 쪽 한번 볼게요. 이게 삼상 삼선식이네요. 삼상 삼선식 여기 440볼트라고 돼 있죠? 440이에요. 삼상 삼선식 440볼트. 그리고 여기 차단기고 요게 요거는 뭐죠? 열동계전기인데 열동계전기는 요즘에 안 쓰잖아요 거의. 이거 좀 이상하고요. 여기서 조작전원을 이제 440을 220으로 트랜스를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전류계는 S상에다만 걸어서 전류만 표시하도록. 사실 이것도 요즘에 잘안 쓰는데 그 EMPR 쓰잖아요. 이렇게 디지털로 숫자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자접촉기네요. 88번 보니까 이게 뭐 이상하게 그렸네요. 그리고 요건 EOCR, 삼상 삼선식이니까 이제 전류를 두 개만 검출하는 걸로 하는 타입이에요. 그다음에 ELR이라고 요게 ZCT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누전 체크하는 거죠. 누전 릴레이. 그 얼스 리퀴지 누전 릴레이죠. 여기 콘덴서가 안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해서 병렬로 원래 콘덴서가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직입기동이죠. 간단하게. 요거는 뭐 외함 접지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EOCR은 이제 항상 전원을 공급해야 돼요. 그리고 EOCR 작동했을 때 이제 리셋 버튼. 그 다음에 요게 YL이잖아요. 옐로우 램프. 뭐 램프를 또이 X자로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그리고 요 점선이라는 것은 이 옐로우 버튼에 이 리셋 버튼이 들어있죠. 예, 온오프 스위치 알잖아요. 조광형 누른 버튼 스위치라고. 그 다음에 요게 EOCR 그 A 접점, B 접점. 근데 여기 셀렉터처럼 생겼는데 또 그림을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ELR 여기 있죠. ELR 여기 조작전원이 계속 들어간 거 보니까 1, 3번은 이제 조작 전원이에요. 계속 전원을 공급하는 거고, 4, 6번이 이제 여기에 A 접점이 있는 거죠. 붙으면 이제 노란색이 켜지는 거죠. 그리고 86X는 이게 종합 에러네요. 종합 에러. ELR 누전이 체크돼도 86X가 붙고, 이 EOCR이 이쪽으로 EOCR에 과전류가 해서 TC랑 T8인가요? 이게 잘안 보이네. 하여간 왼쪽으로 제껴지면 86X가 또 릴레이가 작동되니까, 그리고 86X 릴레이가 작동되면 요 86X 여기 비접점이 작동되면서 이쪽으로 가던 그 조작 전원이 싹 죽어요. 그래서 요게 종합 에러입니다. 86X가 종합 에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88X가 이게 이제 요 88이 전자접촉기 코일이에요. 그래서 88X가 붙으면 88X 릴레이가 여자가 되면 88X A 접점이 붙어서 전자접촉기가 붙어요. 그러니까 88X랑 88이 전자접촉기 요거는 똑같아요. 예. 그이 88X를 굳이 안 쓰고 88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죠. 근데 이 접점이 많이 필요하니까 보조 접점을 썼어요. 근데 사실 보조 접점 안 쓰고 전자접촉기에도 보조 접점 많이 붙일 수 있잖아요. 전에 한번 봤죠, 우리가. 보조 접점 뭐한 8개까지도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녹색 램프, 빨간 램프인데 또 램프를 또 X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게 이제 88번이잖아요. 그 88번 A 접점, 전자접촉기, 전자접촉기 붙으면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 비접점이니까 꺼지면 녹색불이 들어와요. 근데 요 접점 밑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이쪽 램프로 가서 N상으로 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GL, 요 램프랑은 완전 병렬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저 보세요. 요 R상에서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돌아서 녹색불 N상.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랑 병렬인 거고, 요거랑 요거랑도 병렬인 거죠. 그래서 요게 MCC구요. 그다음 요게 로컬이에요. 아, 그리고 요거 일단 먼저 볼게요. 요거는 이제 88번 A 접점 해가지고 DCS 스테이터스라니까, 이 DCS가
자동제어 뭐 그쪽 같아요. 자동제어 상태로 간다. 그리고 요것도 다 이제 상태, 옥스콘 램프. 뭐 88번, 88, 그 전자접촉기, 뭐, 접점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끌어가는 거죠, 이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결선은 안돼 있네요. 그리고 요 86X는 요거죠. 86X 요거. 에러. 에러를 또 어디 신호를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따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여기는 이제 보조 접점이기 때문에 뭐 부하도 없고 하니까 요거는 좀 가리겠습니다. 이게 자리가 좀 좁아서 이렇게. 그리고 요게 로컬이에요. 로컬이니까 LOP 같아요. 저쪽 멀리 있는 거. 그리고 DCS는 요거는 자동제어예요. 그러니까 로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완전 별도예요. 왜 별도라고 생각하냐면 보세요. 자, 여기서 스톱이랑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스톱 이렇게 해서 직렬로 돼 있죠. 같이 있으면 굳이 이게 이 점선이 이게 말이 점선이지 이게 한 몇십 메타 선이 끌어간 거예요, 요게. MCC에서 로컬까지 요게 불과 책자로는 1cm밖에 안 되지만 이게 한 몇십 미터를 끌어간 거예요. 그럼 몇십 미터를 끌어갔다가 다시 또 몇십 미터를 끄냐? 그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DCS랑 로컬이랑은 완전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로컬이라서 이게 원격 LOP라 그러죠, 보통. 그럼 여기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여기 알상이 와서 이렇게 이제 알상이 이렇게 왔죠. 이제 정상이고 여기 이제 과전류죠.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 요 스탑 버튼이 있네요. 스탑 버튼. MCC에 스탑 버튼이 있어요. 요 86X는 에러니까, 에러 비접점이니까 요게 비접점이니까 86X가 작동되면 이게 싹 죽어요. 그리고 스톱을 눌러도 싹 죽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셀렉터가 있어. 오토 매뉴얼. 그래서 매뉴얼이면은 요 로컬에서 조작이 가능해요. 요렇게.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스타트잖아요. 스타트 밑에 스톱, 그 다음 또 스톱. 스타트에 병렬로 땄으니까 88X죠, 요거. 요게 자기유지인 거예요, 요렇게. 온 버튼과 병렬로 따서 다시 요 병렬이죠. 요기랑 병렬이죠? 예. 요게 자기유지인 거죠, 요렇게. 그리고 로컬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리모트일 때는 요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갔죠. 요게 리모트 온이네요. 네, 그리고 요거랑 혼방됐으니까 요것도 리모트 온이에요. 오토 이렇게 해서 리모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데 요거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냥 세로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야 좀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 점이랑 요 점이 여기에요.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리셋 버튼이 하나 있죠. 오프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EOCR이 있어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EOCR 그죠? EOCR은 계속 전원을 공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EOCR 이거를 이렇게 안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게 이제 비접점이잖아요. 요게 비접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죠. 노란색을 이렇게 그래서 이게 YL 해서 요게 비접점이고 그 다음에 A 접점을 이렇게 요렇게 병렬로 그냥 딸게요. 그게 이게 보기가 편해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그죠? 이게 바뀌었네요. 요게 A 접점이고 요게 B 접점인 거죠. 그죠?
평상시엔 붙어있는 게 비접점이죠. 그 다음에 떨어진 게 이접점. 그러니까 요게 EOCR이에요, 요거. 요게 둘다 EOCR. 요거를 써줄까요? 둘다 EOCR이에요. 근데 EOCR은 보통 요렇게도 좀 많이 써요, 요거를. 이게 비접점이니까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이 X자 이렇게 EOCR 표시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올려야겠네요. 이거를 왜 올리냐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위로 안 하고 이게 밑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도 공통이죠. 여기가 이렇게. 그 다음에 86X 비접점이 있어요. 여기 86X 비접점, 그 다음에 스톱 이렇게 쓰면서 해볼까요? 여기 86X죠. 스톱.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토랑 매뉴얼이 있죠. 일단 매뉴얼 요걸 요거를 좀 요렇게 해야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야겠어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다 셀렉터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 요게 그러면은 요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M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로컬인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매뉴얼에서 또 리모트 로컬이 또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를 이걸 또 이쪽으로 좀 옮겨야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요게 매뉴얼이고 요게 오토죠. A로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로컬 리모트. 요게 로컬 여기 리모트죠. 그럼 일단 로컬부터 해보죠. 로컬에 스타트 그온 스타트 온이 있어요. 여기 온 스위치. 온 스위치에서 그다음에 요 앞에서 병렬로 88X가 있죠. 이렇게 병렬로. 그래서 요게 A 접점이 요게 88X예요. 88X가 요거죠. 자기 유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88X랑 해서 다시 만났죠, 이렇게. 그다음 밑에 스톱, 그다음에 88X. 스톱이 두 개예요. 스톱.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88X인 거죠. 88X. 그래서 요게 지금 스타트고, 요게 스톱. 요거를 써줄게. 요게 스톱. 요게 스타트고 스톱이고, 요기만 쓰죠. 뭐, 요게 HS 스톱이라고. HS 스톱. 글자가 좀 작으니까 8로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했죠. 그 다음 리모트로 가볼게요. 리모트 여기. 요거는 자리가 좁으니까 이렇게 넘겨야죠. 그 리모트 지나서 여기로 넘어갔죠. 여기서 16번에서 17에서 HS 푸시 버튼. A 접점이 여기서 리모트에서 HS 푸시 버튼에서 일로 오면 스타트와 스톱 사이로 들어갔네요.
스타트와 스톱 사이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리모트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넘어갔죠. 지나서 여기 이쪽으로 점프 됐어요. 이렇게 스타트와 스톱.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에 17에서 여기죠. 여기 스위치 위에 요 스위치 앞단이랑 88X 요 앞단이죠. 88X가 하나 더 있네요. 여기서 여기 요렇게 요 앞단, 그러니까 리모트 앞단에서 88X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렇게 와서 요 리모트 여기죠. 88X 지나서 요 88X 지나서 요렇게 여기가 어디냐면 스타트와 스톱 사이.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 또 스타트와 스톱 사이 여기. 여기서 이렇게 88X가 하나 더 있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거를 좀 땡겨 볼게요. 아, 이제 뭔지 알겠어요. 자, 요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것도 결국 그니까 자기 유지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요것도 88X. 그러니까 자, 로컬 했을 때 ON 하면 이게 자기 유지 이렇게 되는 거죠. 88X 리모트일 때도 ON 해서 손 떼면 다시 자기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건 리모트 자기 유지. 리모트일 때 자기 유지고 요거는 로컬일 때 자기 유지. 그래서 요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까지는 했죠. 그 다음에 오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 지금 이게 쉽네요. 오토가 그럼 오토도 볼까요? 오토도 쭉 가서 일로 넘어왔잖아요. 넘어와서 이 자동 DCS 인터 DCS 안 내부 이게 리미트 스위치 표시잖아요. 이게 오토 접점인가 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이게 6번이잖아요. 6번이 5번이랑 붙었고 3번이랑 붙었어요. 이게 스타트 스톱 사이잖아요. 스타트 스톱 사이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여기 A 접점.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전에도. 원래는 이게 오토가, 그러니까 보통 오토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A 접점, 오토 접점 붙여서 온과 오프 사이에 넣었잖아요, 여태.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요거. 요게 DCS 인터네요. DCS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대충 알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88번 요 전자접촉기 붙여야죠. 여기다 이렇게 해서 88번 전자접촉기 붙여서 88X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88X죠. 요거 요 릴레이 붙으면 요게 전자접촉기가 붙는 거.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 요것도 이제 요게 88번이죠. 아 요게 좀 자리가 좁으니까 요걸 여기로 옮기고 요걸 좀 여기로 옮겨야겠어요. 자리가 이렇게 해야겠어요. 자 요쪽 이렇게. 왜냐면 이거를 또 램프를 또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88X 한 다음에 그다음에 88X B 접점, 그 다음에 요거 A 접점. B 접점은 뭐예요? 녹색이죠, 녹색. 꺼졌을 때불 들어오는 거. 그린. 그 다음에, 불 들어오는 거 빨간색. 알이죠, 알. 그러면 요게 88이죠. 요거는 88. 88이 전자접촉기입니다. 전자접촉기 코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접점 지나서 램프를 지나서 N상으로 갔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하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자리가 좀 좁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보기가 편하죠. 왜냐면, 자, 보세요. 자. 이게 EOCR이죠. 아, 이거 X가 왜 여기 있나요? 여기다. 일단, 에러 뜰 때, EOCR 뜨면, 이게 죽으면, 이 밑에 게싹 죽어요. 그죠? 싹 죽고, 요것만 붙여. 여기 EOCR이니까. 여기 EOCR. 그래서 노란불이 켜지고, 아, 녹색불도 켜져요. 여기. 이렇게 해서 녹색 불 켜지고 노란색 불이 켜져요. 그리고 EOCR을 작동했을 때 리셋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에러가 하나 더 있죠. 에러가, 아, 에러 요걸 하나 안 했네요. ELR. 아, ELR이 자리가 좀 좁은데, ELR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ELR도 이거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ELR을 하고 ELR에 그 B접점, 아, A접점이네, A접점. A접점을 86X랑 요 노란불과, 아, 노란불과 요 86X 요걸 병렬로 좀 표시해야 되는데, 아, 이게 좀 자리가 좁네요. 요걸 조금, EOCR을 조금 옮겨야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요게 86X입니다. 요게 에러예요, 에러. 86X랑, 그러니까 ELR, 86X랑 노란색이 붙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86X 요 앞단에 4, 6번 여기 A접점이라고 그랬잖아요. A접점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끌어오자면 요게 ELR이란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면 좀더 보기 편해요. 그래서 ELR이 작동되면 누전이죠, ELR 요거. 누전이 작동되면 이게 붙으면서 86X 작동되고 노란불이 켜져요. 그리고 EOCR이 작동돼도 86X 노란색이 켜지고. 그죠? 이게 둘 중에 아무거나, 이게 둘다 에러니까. 과전류, 누전. 둘 중에 아무거나 작동돼도 86X랑 노란불이 켜지는데, 86X는 그러니까 종합 에러인 거죠. 그래서 86X가 작동되면 이게 끊어지기 때문에 싹 죽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좀 특이한 게, 요게 MCC잖아요, 여기가. 근데 ON이 없어요, ON. OFF만 있어요. 여기 스톱만, 그죠? ON은 여기서는 ON을 못해요. 되게 특이하죠? 요 로컬에서만 해요, LOP에서만. 그리고 우리가 ELR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리셋 버튼이 없네요. 아마 이 ELR 자체에 아마 리셋 버튼이 있지 않을까. EOCR 여기 리셋 버튼처럼 요 리셋이 없네요. 예. 그게 좀 의심스럽고. 근데 요거 가만히 보면은 요것도 보면은 요것도 많이 했던 거예요. 이게 로컬 리모트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메뉴 오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예. 그리고 요것도 에러도 에러가 여러 개면 이게 병렬로 쫙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에러 하나 이렇게 릴레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때 V10인가 할때 그거 했었어요. 원래는 제가 그 앰프로 할때 말씀드렸지만 LOP 할 때도 말씀드렸고 로컬 리모트가 저쪽 로컬 리모트가 요 위에 있어요 원래. 그 로컬 리모트를 LOP에서 하고 그리고 메뉴 오토가 MCC에 있어야 돼요 보통. 그래서 LOP에서 로컬로 해놓으면 이게 전혀 작동이 안 되게. 그리고 메뉴 오토에서 이제 MCC로 할 건지 오토로 할 건지 그렇게 셀렉터를 구성하는데 이건 상당히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시퀀스 도면 해석 해봤는데요. 이 정도는 이제 요게 로컬로 이렇게 도면을 그리면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는 걸로 한번 수정을 해보면 얼추 보여요. 근데 굳이 이걸 이렇게 수정을 안 하고 대략 뭐 이렇게 넘어갔다 하면은 이렇게 대략은 좀 보이죠. 어느 정도 자세하게는 정확히 알고 싶으려면 이렇게 세로로 그려야 되고 한 방향으로 그려야 되고 이렇게 로컬로 간 도면도 뭐 그렇게
완전히 아예 모르겠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어느 어렴풋이는 알수 있겠죠 이제는. 예.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시퀀스 도면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같이 한번 시퀀스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